제39만 8,502회 부산영화제 남우주연상 한컷의 추억 이진성. 이진성은 많은 악플을 이겨내며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으니 이 상을 부여합니다. 본격 고퀄리티 단역 배우 자기 PR 방송 한컷의 추억 시즌 2를 맞아서 부산에 왔습니다. 제23회 부산 국제 영화제 특집. 사이즈도 그 규모에 맞게 아주 어마어마하고 라이징하는 막 으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배우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는 진짜 특급 게스트. 여러분 혹시 마동석 선배님 나오는 챔피언 보셨습니까? 마동석한테 왜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양현민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더! 최고야 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졸라 불쌍하지. 너는 뭐가 달랐다고 떠들어. 때려주세요. 아 그렇네요. 아 지금 입장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아 내가 웃어야 여러분들이 웃는 거고. 누가 네 주인인지 몰라? 아니 지금 추적이 필요할 텐데. 만지지 말라고 새끼들이 진짜. 예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38살이 된 연기하는 사람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영화의 특성상 네. 우리나라의 지방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라 팔도광산을 다 돌아다니는 팔도광산? 네, 산수옥과 네. 숲속과 네. 채석장과 채석장? 아, 사극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시대극인데 아. 영화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혹시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한 네 편 정도. 네, 진짜 많이 보셨네요.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랑 굉장히 그 친밀도 있게 네.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저희 이제 출연하시면은 계약서를 계약서. 하나 아 계약서 예 네, 계약서 성공 담보 계약서인데 예예 예, 예. 조연 이상급 되는 어떤 네, 네. 주조연급 배우한테는 네, 네. 특급 계약서라고 있어요. 아 예 초초초 특급 계약서. 아, 예, 예. 가져와. 아 예 좋습니다. 초초초강력 성공각서. 한기 본인은 상업영화 주조연급 제작비 천억 원 이상의 영화에 출연이 확정될 시 한컷의 주업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재출연할 것에 어떠한 이유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각서한다. 예스. 천억 원 근처의 영화는 스타워즈, 주라기 월드, 레드볼 2 등. 아,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제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각서인 양현민. 아, 사인. 네. 어떻게 부산 사실 네. 되게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길은 어떠셨는지. 저는 고생은 하지 않았고 예. 매니저가 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예. 제 매니저가 고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저는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힘내세요 병원 씨 보면은 부산 영화제 배경으로도 많이 찍잖아요. 아 그렇죠. 다시 오시니까 예. 감회가 어떠신가요? 이게 한 5-6년 전인데 예. 촬영 때문에 왔었고 오늘도 물론 이게 일 때문에 온 거지만 예. 역시나 좋습니다. 예. 놀러가 아니라 일 때문에 왔다라는 거는 좀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네. 부산도 즐기고 일도 하고. 네. 그때 이제 부산에 오셨을 때 좀 재미난 일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숙소가 네. 하나였어요. 제작비가 너무 없어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그 방에 다 잤어요. 아 그것만의 재미가 또 있었어요. 누가 방귀를 꼈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아...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음식을 비슷한 걸 먹으면 사실 냄새가
비슷했잖아요. 비슷하죠. 예. 근데 분명히 소리가 근거리에서 났는데. 아하! 분명히 근거리에서 났는데. 예. 아니라 그러고. 그쵸. 그걸 이렇게 맡아볼 수도 없고. 양현민의 소소한 프로필. 이름 양현민. 나이 1981년 7월 16일생. 올해 11월. 11월. 11월입니다. 11월이에요? 네. 7월이 아니에요. 아, 누구야? 누구야? 괜찮아요. 제가 4개월 네. 젊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 올해 그러면은 38살. 8이죠, 8이죠. 거죠. 예. 좀 있으면은 40. 그렇죠. 부록! 부록! 별책 부록! 그렇죠. 예. 키 170cm. 어, 키 엄청 크시네요. 몸무게 70. 아, 지금 80kg. 80kg. 네. 확실히 근육이 이제 많이 있으시죠? 살. 근육. 아, 살. 아, 술. 술. 살. 예. 네. 술! 네, 술 이꼴 살. 아, 이제 선배님들이 연기 내공이라고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역시 대선배는 내공 있는 걸로. 당구는 얼마나 치세요? 250이라고. 어, 제 발 사이즈네요. 네. 어, 발이 작으시네요. 예. 네. 사실 굉장히 잘 치시는 거 아니에요? 잘 치는데, 뿔에 담아수들 중에서는 약간 못 칠 수도 있고. 아. 네. 수영, 어떤 형법? 아, 저는 평형을 제일 좋아하고요. 평형? 아, 형법은 다 할 줄 압니다. 저희 같이 약간. 눈이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네. 이 물을 잘 뚫어요. 그렇죠. 네. 네, 물살 이게 쉽게 헤쳐나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코가 아주 높으시니까 또. 네,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아. 출연작! 영화! 힘내세요, 병원씨. 스물, 그물, 불안당, 바람, 챔피언, 레슬러, 흠. 야, 누구야? 야! 아, 흠. 이런 흠이. 네. 또 이제 그... 토크쇼 메뉴 아니겠습니까? 거의 저희 이제 컨텐츠 기스 났네요. 흠 났네요. 흠 났어. 네, 네. 박화영 최근에 나온 작품이죠? 그치, 그치. 공작 잘 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드라마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 빙구 낭만 닥터 김사부. 예, 예. 한여름의 꿈 몬스터. 예? 용룡이 나르샤. 예. 미세스 캅 프로듀샤. 프로듀사. 프로듀사. 쭉 이렇게 제가 프로필을 읽어드렸는데 예. 가장 애정하는 작품은 있으신가요? 저를 영화를 찍게끔 해준 그 힘내세요 병원 씨가 가정이 가장 애정이 많이 가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 지금도 너무 감사한 작품이고. 그 어떻게 캐스팅이 되시게 됐나요? 힘내세요 병원 씨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홍완표라는 배우가 있는데 네. 그 배우가 저랑 연극할 때 자기가 독립 영화 한 편을 좀 출연을 하게 됐는데 배우가 한 명이 필요한데 아. 일단 감독님이랑 내가 모시고 갈 테니 네. 공연 좀 초대해달라 네. 시나리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일반적인 캐스팅 루트는 아니네요. 실력을 보고 캐스팅하는 근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네. 그 홍한표 배우한테 일단 저를 믿고 일단 소개를 그쵸. 시켜준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고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소개시켜준 그렇죠, 사람 그렇죠. 잘 해봐야 이제 분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선을 뭐 남자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줄 때도 진짜 확신이 가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네. 그래야 그 여자한테 욕을 안 먹으니까 그쵸 그쵸 지금 그러면은 혼인은?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아 준비 중! 네. 날짜는 내년이에요. 내년이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근황에 대해서 네. 좀 여쭈려고 해요. 네. 필모가 많으시잖아요. 주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오디션을 본다는 게 좀 많이 놀랍긴 하네요. 아, 그래요? 그전에도 오디션을 많이 봤고, 요즘에도 오디션을 봐요. 제작사나 그쪽 영화사 측에서 나를 오디션을 보기를 원한다고 언제든지 오디션을 볼 의향이 있고. 위치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범적인 답안에, 모범적인 답안에 제가 듣고 싶었던. 아, 그럼요. 네. 한 곳의 추억에는 나오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를 찾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나와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부산에서 하신다 그래서도 너무 네. 좋았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요. 진짜 겸손하신 말씀.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가 감사합니다. 네.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출연을 하실 때 단역은 아닌데 네. 그런 생각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했고요. 왜냐면은 단역을 하던 조연을 하던 그 씬에 나오고 그 컷에 나오면 네. 그냥 그 컷의 주인공이고 그 씬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작품의 주인공이 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역 배우가 아닌데 그런 기준을 매긴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멋진 말이네요. 이 제목이 한 컷의 추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목이 저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단역 딱 한 씬 나오고 안 나오면 아쉽잖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람한테 또 그것도 추억인 거고 네. 그리고 한 역할은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제목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한 네. 컷의 추억. 왜냐면 우리가 사진 보고 이게 추억하듯이 그렇죠. 하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본격 고퀄리티 단역 배우 자기 PR 토크쇼 한 컷의 추억 1부를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저한테 가장 큰 개런티는 지금까지 가장 큰 개런티가 아니었나요?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위몸 일으키기는 몇 개 정도? 1분에 그래도 한 80개, 90개 1분에 80개, 90개 하신대.